각종 공해로 오염된 공기에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정말 숨쉬기도 힘든 요즘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럴 때 가장 고통받는 장기 바로 폐입니다. 아, 폐암은 더더욱이 아주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폐암 전체 암 중에서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5년 상대 생존율도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율이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암으로 분류되고 네. 있습니다. 사실 암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췌장암과 더불어서 예후가 가장 나쁜 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그런 암에 해당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한번 손상된 폐는 회복시킬 방법도 없는 데다가 또 보통 폐암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이후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회진 시간. 심각한 단계의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예정대로 주사 맞을 거고요. 네. 방사선 치료는 예정대로 하고 그렇게 할게요. 숨소리 좀 들어봐요. 폐암은 진행된 후에도 일반 감기와 비슷한 기침이나 가래 같은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가래에서 피 나오거나 그러진 않죠? 네, 없습니다. 네. 오늘 잘 주사 잘 맞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기에 발견만 한다면 여러 치료법을 시행할 수 있고 치료 후 경과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기운 내시고요. 하지만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은 수술하기 어려워지는 3기 이상일 때 병을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폐암은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고 이미 증상이 있을 때는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상을 호소하면서 와서 진단을 된 경우에 뭐 3분의 2 이상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럴 때는 이제 항암 치료라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식의 치료를 방법을 하는데 완치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폐암 환자 수는 2012년 6만 4천 명에서 2016년 8만 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했고 성별로는 2016년 기준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1.8배 더 많습니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 형태를 기준으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으로 분류하는데요. 폐암의 80%를 차지하는 비소세포 폐암은 발생 위치에 따라 선암과 평평상피세포암으로 나뉩니다. 모든 폐암이 그렇듯이 증상이 있어서 발견되면 대부분이 많이 진행된 상태고 4기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 형태에 맞는 항암제가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반응이 좋아서 예. 작년에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 수술 대신 항암 치료 중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잘 치료가 되어 암세포와 임파선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드물지만 운이 좋은 경우인데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50%가 넘지만 진행된 후에는 15%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폐암은 폐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증상도 없고 조기에 발견하기도 어려운 암인데요. 그렇다면 폐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폐암의 원인의 90% 가까이 흡연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연을 하고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최근에 있어서 흡연 안 하는 환자들이 폐암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한 원인들은 공해라든지 미세먼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한 작업 환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중금속이라든지 또 주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내에서 조리나 이런 거에 의한 연기도 암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가족력, 유전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컨트롤해야지만이 암을 예방할 수 있겠죠.